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450여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11월 20일 토익 역시 어려웠네요. 어려웠고요. 이 파트 1의 6가지 문제, 그것도 이제 만만하진 않았어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처음 건 drinking from a bottle, 마시는 거니까. 그 다음 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the dining room is busy, 이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흙먼지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대부분의 명사는 동사도 되어 있어. bicycle이 동사로 쓰여서 people are bicycling on a dirt road. DIRT 써서 이제 흙먼지길, dirt road를 bicycling 하고 있다. 요게 이제 답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footwear가 있었어요. 그 신발이 너저분하게 바닥에 있었죠. 그건 footwear 들어가는 게 정답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없나요? 보통 이제 문제 중에 또 생각이 나다 말다 막 하는데 magazines are arranged on a coffee table. 그게 커피 테이블이 맞아요? 막 이럴 수 있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magazines are arranged on a coffee table.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정도 생각나는데 여섯 개까지 이제 아까 생각이 났었는데 이 즉석에서 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들은 뭐 2가 어렵고 7이 어렵다 이런 평을 하신 분이 계세요. 아까 라이브 방송 켤 때. 근데 이제 뭐 3도 쉽지 않고 그 호주 여자 발음이 좀 들리기 힘드신 분들은 좀 주변에 스피커 좋다는 평이 있는 학교, 그런 학교를 가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는 거를 권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에서도 이게 은근히 어려운 게 issued. 그래서 이제 뭐 세일즈맨에게 3년마다 차가 제공된다. 그걸 issued란 동사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unbeatable 이런 단어 좀 어려웠고, 그리고 omelette station, 이 station 집어넣는 거 어려웠고, 이런 것들이 보기야 쉽죠. 이 단어 보기는 쉬운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또 하나 그 예산 삭감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리덕션이 답인 거, 이런 문제들이 어려웠습니다. 6도 이제 겉보기엔 쉬운데 거기도 약간의 함정은 있어요. 나중에 또 정리해 드릴게요. 7에서 이 독해 동의어 문제가 매우 어려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refuse to가 답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fail to의 동의어는 오히려 ignored가 가까울 것 같고, driven worker 하면 driven이 의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driven의 동의어는 hardworki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깊게 신경 쓰다. address의 동의어. address 보통 동의어 뭐 deal with 나오고 등등 했는데 이번에는 attend to가 답이었어요. attend to. 이런 문제가 쉽지 않았고, 196에서 200 럭키 넘버는 C였습니다. ABC 할 때 C가 두 개 답이었고, 답이 보통 분산되죠. 네, 어제 하루반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럭키 넘버 C라고, 잘 시간 모자라면 C 찍으라고. 그러면 이제 두 개는 맞췄죠. 다섯 개 중에 두 개 맞추면 그게 최선이에요. 모르고 찍었는데 두 개 맞추면. 196에서 200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도 토익 하루반 있고, 또 특별관리 받고 싶은 분은 이제 개인 지도 우리 학원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응원하시고 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또 정리되는 자료를 계속 올려드리니까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보니까 틀린 문제가 많았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자기만 많이 틀렸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때는 이제 점수가 3대 평가도 들어가니까 막 무조건 나쁜 점수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균 학원에서 김대균과 함께. 감사합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